근데 그게 메모지체 고스란히 기사에 나가버리고. 그건 맞아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자꾸 배신을 당하는 거죠, 인간적으로. 그렇게 이제 그럼 슬슬 이제 화병이 생길 텐데. 그쵸, 그쵸. 그러면 뭐 어떤 증상 같은 게 나타나죠?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막 그 우라가 안 삭히니까 좀 내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죠. 스스로 이렇게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. 이 다른데 풀 수가 없으니까. 그럼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일단 그 깨어 있는 시간은 온통 이제 막 너무 몸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죠. 그러다가 제가 자구책으로 몸이 알아서 살려고 모드 전환을 한 것 같아요.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 패턴에 펀이 보이는 거예요. 아니 좀 웃기잖아요. 냉장고에 이렇게 숨어. 그리고 우리 집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건너편 집 쓰레기통을 뒤져. 그리고 자꾸 그런 피로회복제나 이제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있으면 그 자꾸 그분이 소화제와 피로회복제가 그녀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탑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소화제와 자양강장제가 그녀의 고통을 근데 자양강장제를 먹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가. 그렇죠. 예, 뭐 아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잖아요.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니까. 아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웃겼어요.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제가 재밌는 걸 찾아냈어요 일부러. 그래요. 아니 좀 저도 뭐 화병 때문에 예전에 고생한 적도 있고 다 있죠. 임창정 씨도 뭐 만만찮잖아요. 그렇죠 예전엔. 아, 그 엄살이 어딨어요? 화, 뭐, 이렇게. 뭐,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. 예. 네. 네, 근데 이기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. 이기려고. 저 사람의 존재 가치. 저 사람이,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저 사람도 화가 나는 거고, 난 또 그걸 또 이기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, 그러다 싸우는 거고,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이도 먹고, 뭐, 네.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, 그 사람을 인정을 해버리면 별로 뭐 대꾸할 것도 없고 화가 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좀 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맞아. 변한 것 같아요. 변하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 이기면 뭐하지? 나중에 가면 막 지금 화가 나서 뭐라고 하고 나서 딱 돌아서면 아 이 뭐 내가 이래서 뭐하지? 맞아, 너무 심한 맞아. 거 아닌가 이런 맞아요. 생각도 드는데 뭐하러 그랬을까? 네. 그걸 좀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? 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여기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그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그 생각 때문에 막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. 예. 예.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셔야죠. 병원에 가셨어요? 아니 병원은 안 갔는데요. 저는 이제 뭐 한 거예요? 자연스럽게 네. 저를 막 몸을 되게 피곤하게 해요. 좋은 방법이에요. 몸을 너무 막 피곤하게 하니까 뭐 쓰러져서 그냥 자게 되는 거예요. 운동 같은 거를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? 네? 운동 같은 거? 예, 운동이 됐든 뭐 작업을 하시고 그냥 뭐든 이제 머리만 써도 그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것도. 머리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바둑 장기를 둔다든지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시달리잖아요. 알아서 자요. 알아서. 어우, 애들하고 그냥 같이 알아서 내가 놀다 보면 거기에 그 애들이랑 우리 집에 저 이라크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. 거기서 내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에너지가 애들하고 그러면 틀리죠? 너무 피곤해져요. 맞아요. 그러면 고라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. 예, 그런 뭐 그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내 몸을 가만히 안 놔두면서 막 이렇게 좀 뭐 이겨나가고. 그게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게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아까 창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기려고 화가 더 막 자라나요. 근데 초반에 몸을 막 굴리든지 아니면 정말 재밌는 거, 좋은 거로 빨리 모두 전환을 해버리는 게 아예 들여다보질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뭐 정선 씨도 이 극복하는 방법이 그죠. 예전에 그냥...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저도 뭐 바로 막 육두문자 날리고 막 다 진짜 다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. 아유, 참 맛깔스럽게 잘했죠 육두. 예. 그건 예전에, 신동엽 선배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죠. 사실 김석희 씨 이런 친구들보다 완전 아니에요. 아유, 진짜 맛깔스럽게. 예, 여러분 제가 욕을 참 잘해요. 맛있게. 예전에. 아니 예전 무슨 뭐 빨간 펜으로 뭐 요기기승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. 아 그거는 예 그 꽤 전에인데 네. 효과가 좀 있었어요. 그 데스노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그때 만화책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 제 화가 안 풀리니까 이렇게 좀
욕 일기를 썼어요. 아, 라디오 욕... 진행할 때 어떤 분이 욕산행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욕산행이요? 쌓이면 등산을 가서 봉우리에서 욕터 문자로 완전 랩을 하신대요. 네, 그런 거 이제 시베리아에서 귤도 까고 뭐 크레파스 색깔 18색깔로 뭐 널어놓고 수정과에 잣도 타고 시멘트도 개고 네, 시멘트도 개고 여러 가지 진짜 산행하면 그런 분들 있긴 있으세요?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욕산행 얘기를 듣고 실시간 검색어로 욕산행이 막 뜨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좀 예, 그냥 아예 삭히는 게 좀 힘들면 1단계는 좀